예뻐, 너무 잘 잘랐다. 예뻐서. 마음에 드나 봐요. 이런 거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. 셀카 어렸을 때안 그러더니 요즘 그렇게 자기 얼굴을 그렇게 많이 찍더라고요. 아, 얼굴을 그냥 찍지 않고 꼭 저런 거 갖다 붙이잖아요. 어플에서. 아빠, 거의 아빠 할아버지죠. 너무 나이 들어 보여. 맞아. 나 염색 시켜줄게. 저? 내가 할게. 아, 죽어도 싫어, 아빠가. 왜? 대박. 좀 정성을 다해주세요. 부탁드려요. 네. 그래서 아빠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건 알지? 어! 야, 이거 안 돼! 이거 위험해, 지금. 안 돼, 안 돼. 아빠예요. 아빠는 아직 못 봤으니까 다시 기억나게 해주려고 7살 때 앞머리 자른 거 자랑 제일 하고 싶었어요, 아빠한테. 아, 그때 이거 처음 자른 거예요? 네. 제복이 눌러서. 좀 아쉬웠어요. 깜짝 놀래주고 싶었는데 사진으로만 아빠가 봤으니까 좀 아쉬웠어요. 아빠 반응은 어땠어요?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줬어요. 어렸을 때 같다고.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. 내 가족 모이면은 막 맨날 맨날 그 시끄럽고 그랬는데 지금 새 가족이니까 그막 아빠가 집에 맨날은 없으니까 막좀 쓸쓸할 때도 있고 막 지우기랑 둘이만 놀아야 되고 엄마 없을 때는 우리 둘이만 있어야 되고 아빠 없으니까 엄마가 힘들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빠 있어도 똑같아.